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세계보건기구 WHO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지 9개월 만의 일인데요.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정인아 기자. 네, 정인아입니다. 이게 글로벌 단계로 보면 역시 확산세가 만만치 않죠. 네,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20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100만 2,383명이었습니다.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,330만 3,209명이었습니다. 하루 기준 사망자 수는 지난 4월 17일에 8,513명으로 정점을 기록했고 이달 들어선 5,000에서 6,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네, 국가별로도 한번 좀 보죠. 어떤 지역에서 좀 가장 피해가 많았습니까? 네, 미국의 확진자 수는 732만 1,343명, 사망자 수는 20만 9,453명으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모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다음으로 브라질과 인도, 멕시코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 수는 2만 3,661명, 사망자 수는 406명으로 집계돼 전 세계 215개 국가와 영역 중 확진자 수 기준으로 79번째였습니다.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도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고 북반구에서 겨울을 맞아 확산이 더욱 급격하게 늘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. 마이크 라이언 세계보건기구 긴급대응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러스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기 전에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2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SBS CNBC 정인아입니다.